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인근에 있는 원당동의 분양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의 명칭은 칸타빌 더 스윗 아파트로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 지구는 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지구,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모는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0층까지 아파트가 7개 동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25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타입은 전용 84제곱미터 A, B, C, D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7제곱미터, 101제곱미터. 근데 주력 평형이 이제 그 전용 84제곱미터, 요 평형이 주력 평형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가 지금 사업지 위치고요. 여기가 사업지 위치고, 그 다음에 그 인천 지하철 연장, 인천 지하철 연장 102역입니다. 여기가 102역이고요. 102역. 여기가 102역이니까 102역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치면은 한 481m, 도보로 7분 나오네요. 그러니까 7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좋고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는 이쪽이 이제 검단 신도시가 되겠죠. 이런 쪽이 지금 이런 쪽이 검단 신도시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이쪽이 이제 검단 신도시인데 신도시고 이쪽은 이제 기존의 원당지구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업지는 여기죠. 사업지는 여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존에 있는 원당지구입니다. 원당지구와 신도시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 신도시 혜택도 충분히 볼수 있고 기존의 그 원당의 혜택도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보면, 일단,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네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도 유주택자,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무도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단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추첨제로 가능하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1순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만약에 이제 1순위로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입 기간은 12개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있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곳은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실거주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양도세 세율 완화 해가지고 1년 미만은 45%,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지금 오늘이 10일이죠. 오늘이 10일이니까 모집 공고는 7월 7일 날 모집 공고가 나왔고요. 17일에 특별 청약,
특별 공급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18일은 1순위, 그 다음에 19일은 2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2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다 확인하고, 서류에 뭐 이상이 없고, 당첨이 돼서 서류에 이상 없으면, 계약은 이제 계약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이제 계약 기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1동이 이쪽에 있네요. 101동. 101동에 지금 초록색이 84A타입이네요. 84A타입. A타입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면 이게 동향이 되겠네요. 동향. 네, 동향이 되겠고요. 동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84B는 이쪽이 되니까 여기는 동남향, 남동향, 남동향이 되겠고요. 이쪽에 84C는 서향, 서향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이쪽이 남서향이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요. 예, 102동도 비슷하네요. 102동도 이쪽은 동향이고, 그리고 이쪽은 남동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남서향이 되겠고요. 남서향이 되고, 여기가 이제 공원 산이면, 이쪽이 산이면 산을 바라보는, 예, 그런 위치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103동도 여기 있는데, 103동도 이제 비슷하군요. 이쪽도 거의 건물이 비슷하게 샀네요. 동향이고, 이쪽은 남동향이고, 이쪽은 남서향이고, 요 가운데는 이제 남향이 되겠죠. 네, 남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4동 같은 경우는, 예, 전부 남향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을 바라보니까 104동은 남향이고, 여기는 84A가 되겠군요. 남향. 그 다음에 105동도 전부 남향이 되겠고요. 여기도 전부 남향이 되면서, 앞에 이제 그 패밀리 가든, 이쪽 패밀리 가든 그 조망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104동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요 패밀리 가든의 그런 조망권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106동 같은 경우는, 106동도 이제 이쪽과 흡사하게, 이쪽은 이제 동향이 되겠고, 이쪽은 남동향, 남서향, 이쪽은 서향,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네요. 107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107동도 거의 비슷해서, 이쪽이면은 동향,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 남동향, 이쪽을 바라보면 남서향, 요쪽에는 이제 이쪽이 남향, 뭐 요렇게 되겠고, 이쪽도 이제 산이기 때문에 조망권은 이제 산조망이 나오겠네요. 산조망이 나오고, 네. 단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주도로죠. 여기는 이제 주도로가 되겠고요. 이쪽이 원당지구고, 이쪽이 이제 102억 하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네, 분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지금 전용 84 A타입. 최저가는 이제 1층이죠. 최저가 1층은 3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4억 3,500만원이네요. 4억 3,500만원. 그리고, 최상층은 빼고, 15층부터 최상층까지, 여기는 4억 7,500만원이 되겠네요. 4억 7,500만원. 4억 7,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거의 비슷하죠. 나머지도 거의 동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최저가는 4억 3,900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4억 7,9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84B 타입도 최저가는 4억 3,100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4억 7,1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타입, 84C타입도 최저가는 4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최고가는 4억 6,7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타입도 최저가는 4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최고가는 4억 7,100만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책정이 돼서, 지금 4억 중반대,
4억에서 4억 중반대에서 4억 7천, 제일 비싼 게 4억 7천 9백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군요. 연본주택은 지금 사업지가 여기죠. 여기가 사업지고요. 여기가 이제 102억 예정돼 있는 102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기존의 원당지구입니다. 원당지구에 맞은편으로 가면 바로 이쪽에 이제 견본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견본주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1번지에 견본주택이 있고, 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 인근에 있는, 인근과 원당지구 중간에 있는 새로운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원에서 분양하는 칸타빌 더 스윗 아파트입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